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제 VIP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 원래 그거 이제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별 4개까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 해병대에다가 이제 별 4개짜리 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됐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임성근을 그 자리에 이제 놓겠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록 들으셨습니까? 아니, 일단 예.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이종호 씨가 허풍선이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서 허풍선이일 값에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주식을 주식과 관련해서는 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셨다. 아,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맡겨놨으니까 맡겨놨잖아 전적으로, 자기 주식을 전적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절대 관여한 적도 없고 네. 그냥 운용을 맡겼을 뿐인데. 믿을맨.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23억, 최은순 22억 9천만 원. 검찰에서 수익을 내게 해줬잖아요. 네. 얼마나 믿을만한 분입니까? 주식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분이 네. 김건희 여사의 절대적인 믿을맨, 이종호.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저는 허풍을 쳤을 수도 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뻥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이제 적어도 네. 김건희 여사의 그 신뢰와 믿음을 주식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법률상으로 보자면 내가 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대리권을 도장 찍는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어. 네. 근데 그 이전에 주식은 하라는 대리권은 받았어. 그래서 주식은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아, 내가 주식을 하니까 내가 이 그 부동산 도장 찍는 대리권도 있어. 라고 가서 도장을 하면서. 찍잖아요. 예. 그러면 법률상으로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권을 주식 대리권을 그래요? 준 사람도 예, 예, 예. 아하. 일정하게 예. 예. 그게 이제 대리권과 관련돼서 법률상에 이제 예. 예, 그럼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예.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게 예. 딱 떨어지진 않지만 즉 김건희 여사의 주식과 관련된 네. 절대적 신뢰와 믿음에 기반해서 이종호가 추가로 사기를 치거나 뻥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단속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팔아서 대통령의 부인이나 대통령을 팔아서 네. 뭔가 딴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물론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건진인가 누군가가 딴짓거리하고 다닐 때 그를 건진을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재벌들한테 건진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저 도둑이 담 넘고 다니니까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도둑이 담을 넘을 수 있으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종호 씨가 거짓말,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아하. 왜 그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왜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가지고 이런 부분들 감찰 못하게 했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걸 다 했던 데가 민정수석실이었다고요. 그렇죠. 없애버렸었잖아. 네. 없애버렸잖아. 네. 이제야 새로 생겼지만 김주현 이 들어가고 검찰 인사나 하고 앉아있지. 네. 대통령 두 번은 못하잖아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도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책임입니다. 아하. 두 번째 실제로 예. 신뢰관계가 여기까지 미쳤다. 그래서 VIP에게 네. VIP가 누군지 V1인지 V2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 영향을 끼쳤다. 아하. 그랬다고 보이는 정황들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다면 뭐 이제 이 뚝은 아...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또 녹취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3월에 통한 녹취 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뭐 후회한다는 듯이 아 내가 왜 그렇게 개입을 해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이종호 씨의 네네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녹취 나왔죠 이미. 아 그 거기서 이제 그 그 변호사가 네. 공익 신고자, 공익 신고자가 그
그 그래도 도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물러나는 게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내가 괜히 그 보호해줬나봐. 내가 뭐 괜히 물러나지 말라고 했나봐라고 예. 후회하는 듯 그런 취지의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만약 허풍이고 거짓말이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막 꾼들의 세계는 사자의 아, 세계는 그래요? 끝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자의 세계는 네. 알 수 없어요. 알 하지만 그가 사자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책임은 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예.